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과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지지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12일 전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기 힘들 것이다. 어차피 이제 금리 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발표를 하고 13일 날 옵션 만기 그리고 또 13일 날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뭐 예상대로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뭐 휴가 갔다 온 동안 큰 이벤트가 없이 예상했던 범위대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또 시장 하락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보셔야 돼요.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1.8% 하락 마감했고 자 코스닥이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거 좀 이따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1432원 가리켰는데 1400원에서 한 1450원 정도 박스권 양상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유가가 8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유가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대한 부분 이슈가 좀 되고 있으면서 오늘 미국 내에서 경제 일간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개가 필요 없는 미국의 필요 없는 동맹이 누구가 있냐. 그래서 1위가 사우디, 2위가 한국, 3위가 터키. 뭐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보고 뭐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 사우디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확대시키는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 자, 코스피가 개인이 808억 원, 외국인이 1924억 원 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2999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개인이 302억 원 매수, 자, 외국인이 413억 원, 기관이 53억 원 매도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네 가지 잡아봤어요. 우선은 이제 어제도 CPI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폭풍전야다. 11월 1일 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내용을 좀더 심층적으로 짚어보자고요. 그래서 미국의 CPI. 오늘 밤에 발표가 되죠. 자, 0.5 내지 0.75를 11월 1일 날할 건데, 둘다 우리는 악재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같이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코스닥 신저가. 오늘 이제 신저가를 갔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고가는 그만큼 이제 연속적인 시세가 붙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신저가도 연속적인 시세가 붙을 수 있는데, 하락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저가를 갔는데, 사실 오늘까지 반등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 왜 걱정되는지, 내일이 왜더 위험한지, 좀더 알아보고. 자, 세 번째는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어요. 금량이 상한가를 가고 미래나는 때 급등 양상 보였고요. 말고는 없나? 그거 말고는 없나? 사실 미래나노텍 금량 다 저희가 이제 7월 달 매매를 하고 8월 달에 보고 지금 금량도 4배 뭐 미래는 3배씩 올라가는 종목인데 또다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먹거리가 없는 시장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같이 보고 네 번째 이제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CPI입니다. 우리가 오늘 PPI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CPI라고 하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제 PPI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자, 지금 미국의 CPI가 0.5에서 0.75를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자, 화면이 잠깐만요. 이게 왜안 돌아가냐? 아이고, 갑자기 이래. 아유, 죄송합니다. 자, 요 화면인데요. 다시.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 하락은 필수 조건이다. 어제 요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렵고 PPI는 이제 공장도 가격, CPI는 이제 소비자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공장도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시장의 이제 예상치가 8.1입니다. 8.1.
발전에 뭐 유가가 큰 영향을 줄 건데, 자 7.9가 됐다. 7.9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얼마냐? 2%예요. 7.9는 절대적인 수치로 2%보다도 한 4배 정도 높아요. 자, 7.9를 기록했다. 11월 1일 날 이제 미국이 또다시 금리 인상이 있는데, 과연 7.9를 하면 미국이 11월 1일 날 금리 인상을 얼마만큼 할까요? 0.5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이제 8.1 이상을 기록했다. 8.1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면 11월 1일 날 금리 인상 얼마만큼 할까요? 한 0.75 이상을 또 하겠죠. 자, 어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행동들을 보시면, 고용률이 낮았을 때, 실업률이 높게 형성됐을 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실업률을 3%까지 맞춰냈다. 그때 제롬 파월하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 했던 얘기가, 지금은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은 고용이 중요하다. 실업률 낮추는 게 중요하다. 상당히 이제 1차원적인 접근을 했던 거죠. 무조건 눈앞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지금도 맞죠. 지금도 물가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잡고 보자. 자, 주식이 너무 빠지는데요. 아, 필요 없어. 걱정되는데 필요 없어. 집 사지 마. 지금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 올려서 어떻게 해서 물가를 먼저 맞추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가 우리가 5%대까지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2% 목표치는 못 미칩니다. 근데 지금은 7.8%, 7.9%, 우리가 8.1%. 상당히 높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7.9가 발표된다고 해서 8%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시장이 호재를 인식할 것인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호재를 인식하기에는 떨어진다. 결국에는 7.9가 나타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정책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구나.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12월 달에 금리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이 두 번에 대한 금리를 인해가지고 적게는 1%, 많게는 1.5%까지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안 빠진다 봐야 되거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CPI가 뭐가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나 그렇게 보고, 실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억제시켜야지만 바이든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걸 알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민생, 바로 이제 물가 잡기를 상당 부분 할애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가를,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도 이제 엄중한 경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 우리가 흔히 잉여금에 대한 부분 자체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대출이자, 통신비, 유류비예요. 근데 이 유류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축 및 투자 비용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똑같다고 치더라도. 그죠? 왜냐하면 유류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축 및 투자 비용이 주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일 것이다. 그래서 원바닥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바닥은 어렵다. 지금 현재는 이제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시장 움직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신저가를 갔는데, 아,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이제 신저가를 지금 가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419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하락폭이 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요걸 조금 한 번만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어서 보시면, 자, 앞에 지금 여기 요 포인트 67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막고 빠졌는데 그걸 갭으로 돌파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저항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요건 거꾸로 돌렸던 거니까 요걸 이제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려보면, 자, 67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2.9%가 전부 빠졌는데,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주가 툭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구간을 지금은 이탈시켰거든. 그리고 내일도 한 번 더 빠진다면, 그때는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음 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조금씩 계속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대금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이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 좀 들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포인트까지는 좀 잡아봐야 되느냐. 일단 그 밑에 630포인트가 첫 번째 지지 노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도 이제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630포인트 부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자, 왜 이렇게 코스닥이 또 빠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3번 내용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올랐던 기업이, 자, 미래나노텍이에요. 근데 미래는 7월 5일날 추천주입니다. 자, 금량이 7월 22일날 추천주예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또다시 또 올랐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7월달, 8월달에 추천했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또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앞서서 이제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지금 되돌림 파동이 지금 붙었잖아요. 자, 미래나노텍 또 볼게요. 자, 미래나노텍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고가 권역이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진 상황에 지금 되돌림 파동이 붙은 거거든. 그럼 이게 돌파가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부 상승 자체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는 건 쉽지 않지. 근데 이 종목군들이 7월달이면 언제냐면 7월달이면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 자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7월달이면 여기 이 자리입니다. 22일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세 달 동안 주가 올랐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에 대한 순환매가, 테마가 순환매가 돕니다.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전, 그 다음은 테이베, 태양광, 2차전지, 배터리. 자, 이번에는 2차전지밖에 안 나와요. 결국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지금 새로운 뭔가에 대한 신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뭔가에 대한 섹터나 테마군이 순환매가 도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별적인 낙폭과대 종목과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만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다 움직이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라. 자,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움직였어요? 빠졌어요. 자, 에코프로 강보합입니다. 에코프로 비에 5%
올랐는데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제 저가에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돌려내는 거죠. LNF. 자,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자, 코스모화. 자, 지금 보합권으로 마감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금량 이런 거 이제 상가 미래나노테. 자, 4.5% 올랐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오르는 것들은 이제 수산 리튬 관련된 부분 이슈. 그 최근에 이제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소재군 안에서도 지금까지 신고가를 갔던 애들이 지금 되돌림 파동이 들어오는 애들이 좀 더 강했던 거고, 좀 더 많이 빠져있는 애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어설프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니.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또다시 진골과 선골이 또 나뉘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이제 세분화되어 가지고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다. 이 테마가 좀 더 확장되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채권 추심이었는데, 자, 채권 추심도 우리가 8월 달 이슈, 8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까지 지금 이슈 계속되면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채권 추심 관련주들도 이틀 연속 상승이 안 나와요.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빠집니다. 오늘도 지금 보면 SCI 평가 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면, 자, 장중 올랐다가 또다시 윗골을 길게 달고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강한 테마라도 지금 두 번 연속을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테마가 2차전지 소재 국산화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최근에 로봇 관련 좋았죠. 자, 로봇 관련 좋았는데 어때요? 다시 신고가 추락이가 못하고 주가 또 빠져버려요. 그 시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1등은 아니에요. 자, 유일로봇 마찬가지죠. 지금 못 올라갔죠. 로봇은 못 올라갔고, 이 로봇 관련주들도 다시 전고점까지 못 올라오고 무너졌다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먹을 만한 이슈 트렌드가 지금 상당히 부재한다. 결국 이제 시장이 낙폭과대라든지 또는 시가총액이 700억 안 되는 소형주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국산의 일부 종목,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칠라젠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장이 되면서, 거래 재개되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예전에 이렇게 종목 한 개 신고가면 그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제약바이오 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양치기 소녀 생각이 또 뻥치면 어떻게, 더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투자 심리가 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상당히 보수적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뭔가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상당히 팽배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의 이런 환율에 대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해결하지 않는 정책들, 신규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 그 시장에 대한 사람들이 실망감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개인 투자자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그만큼 코스닥에 좀 더 집중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내일 시장에서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반등폭을 얼마만큼 붙여낼 것이냐.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한 번 더 밀려버린다면 그때는 상당한 위험 신호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반대매매가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신저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더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원래 9월달과 10월달은 테마의 계절이에요. 실적의 공백기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10월 말은 돼줘야 되는데, 10월 말에 실적 얘기, 그 11월달로 이어가면 실적 얘기가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히든 카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거는 현실에 불가능합니다. 이제 포기를 하셔야 돼요. 공매도 금지할 거면 진작했다. 포기를 하셔야 되고, 남아있는 카드 이제 공매도의 제도 개선 제도를 조금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경제론자들이면 시장 경제론자들은 시장이 알아서 자정을 할 수 있는 자정작용을 바라는 거지 인위적인 뭔가에 대한 큰 정부에 대한 정책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건 인위적인 정책을 가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봐야 돼요. 오히려 이제 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닥의 반대 매매도 제가 계속 그 얘기를 깜빡했는데 그 반대 매매를 좀 주의하라고 하는 것도 얼마 전에 증권사에 대한 약정들을 일부 완화시켜줬어요. 반대 매매 약정들을. 근데 그 일부 완화시켜줬던 것이 커트라인 자체는 완화됐지만 대신에 투자 금액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손실폭은 더욱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강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불안함이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일시적인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내일 시장이 저는 그래도 저 예상이 틀리길 바라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조심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시장 이슈가 될 때마다 시장 이슈에 대해서 선점을 해가지고 함께 매매를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즐겁게 매매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월달 다가오면서 시장이 뭔가에 대한 먹거리가 상당히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종목 추천이 조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딱히 지금 시장에 잘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0월 말이 골든타임이랬잖아요. 그 10월달 11월달 골든타임인데 그 골든타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망 수익률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늘도 방송합니다. 오늘 한국경제TV 8시에 보시면 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저희가 주식창에서 문자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2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힘내시라고 정관장 활기력 세트도 드립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관장 드시고 종목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저 이벤트 열려 있습니다.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1668-4387번. 자, 내일장 추천주 보시면 우선 이제 IMBC, 최근에 이제 민영화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제 이 민영화를 제재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가 발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뭐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쉽게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 시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 이제 삼환 네트워크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수저라는 MBC에서 이제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드라마로는 쉽게 볼 수 없는 시청률 5%대를 돌파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한 해외 판권이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 판권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국내 판권이 이제 MBC가 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삼화 네트워크가 예전에 제빵왕 김탁구를 또 제작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잡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재평가. 자,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원래 이런 거 오르면 안 되죠. 원래 이런 게 오르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고정이자 여신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은행 특집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돈을 못 갚는 연체 비율이 높아지면 고정이자 여신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 높아질수록 고정이자 여신 비율이 높아지겠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채권 불량 채권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신용정보 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기업들이 신용정보 조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있을지 있지 않을까. 아이고 제가 이게 괜히 했는 것 같아요. 괜히 설명하면서도 찝찝한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은 주식이니까 주식에 대한 흐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시장 채권 추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려신용 정보 얘기할 때도 상당히 찝찝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나이스 평가 정보나 또는 이제 그 리드컵 같은 기업들이 연속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종목까지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은 좀 가라앉아 있는 시장 분위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시장이 있고 난 다음에는 강한 시장이 또 항상 동반됐었거든요.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잖아요. 젓가락이 있으면 숟가락이 있고 마찬가지로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결국에는 이겨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겨내면서 왔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위기가 처음이신 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또 궁금하신 거 같이 얘기 나눠보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도 한번 전망도 함께하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도 주식 잘할 수 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힘차고 즐겁게 시장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